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푸네아와입니다. 오늘의 게임 바로 헬로우 네이버 베타 3가 나왔습니다. 정식 출시가 미뤄지면서 베타 3를 얘네들이 냈는데 베타 3 한번 여러분들 간단하게 공략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공략까지는 아니고 어떻게 깨는지 정도는 아니까 좀 편하게 한번. 아유, 씨. 누구세요? 그러면 이제 옵니다. 편지가. 아저씨의 러브레터. 우리 동생 내가 기다리고 있어. 이거 읽어보면 아이 젠장할 멋지지 않군요. 됐다. 이를 누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정식 출시는 12월 달로 미뤄졌습니다. 아, 우리 HYO님 오랜만이에요. 무마님 어서 오시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 그 수트 케이스에 떨리고 있어요. 떨지 마, 친구. 우린 하나야. 이 커다랗고 커다란 곳에 열쇠를 하나 놔둡니다. 열쇠가 어딨었지? 생각해라, 불이나. 열쇠가 서랍에 있었나? 여기 있다. 이 열쇠를 넣어요. 끝이에요. 가요. 열쇠를 주머니에 넣으면 되지만 이 친구는 무려 저 커다란 상자에 열쇠를 넣고 갑니다. 김세현님 어서와요. 쿵타리쿵님 어서와요. 가자! 좋아, 여기가 내가 털 집이군. 사실 여기서 스토리가 약간 나오는데, 봐봐요. 짐을 옮기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저기에 있는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일단 먼저 가는 게 아니구나. 이 열쇠 수트케이스 열쇠를 먹고 이걸 먼저 열어줘요. 그 다음에 근데 이 커다란 나무가 저를 막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뒤로 가서 따로 우리의 공포게임의 최강 무기 빠루만 있으면 우주도 지구도 제패할 수 있다는 그 전설의 빠루죠. 그렇다면 문이 열립니다. 예, 오늘은 제가 머리를 안 감아서 미안해요. 처문이 뭐라고. 항상 우리 유저들을 개고생시키지. 우리 우리 주인공의 얼굴인데 제가 보기에 코로 사람을 죽일 수 있거든요. 코가 그렇게 삐죽해요. 이 비명 소리는 저기 보면 어떤 사람의 비명 소리가 들리죠. 그 소리를 듣고서 저 아저씨가 굉장히 못 나오게 막고 있죠. 그래서 이 주인공은 저 친구한테 가는 겁니다. 감금시켰다는 걸 보죠. 그래서 저 사람을 구하려면 이 집을 내가 털어야겠어 라는 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제 무슨 스토리인지. 오케이. 주님, 오늘도 정의로운 도둑이 되게 해주세요. 달려요. 그러면 슬슬 아저씨한테 걸릴 겁니다.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걸렸죠. 이게 걸리면 좋은 게 아침이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잘 보입니다. 어두워서 안 보인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아, 그냥 경찰을 부르라고 하신 분들 계시는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집 전화기는 숫자가 부족해요. 0285밖에 없거든요. 하여 아저씨 좋은 아침이에요. 아, 옆집 이사 왔습니다. 예, 이것도 인연인데 집 좀 구경 좀 하겠습니다. 좋아요. 지금 있니? 그래, 이런 이사도 오고 그러면 이웃집 구경도 하고 그러는 게 원래요. 그 이사의 그 매너라고요, 그거. 그죠? 이제 4층까지 올라가서 이 신발, 이 냄새나는 신발을 여기 넣으세요. 톡! 좋아요, 쳤죠? 그럼 이게 열립니다. 됐죠? 빨간 스위치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여기까지 가서 의자 치우고 의자 던지고 여기로 가서 이제 문 열고 회자 이거 못 이거 떨어뜨려줘. 전기 때문에 아직 못 떨어뜨리죠. 그러면 우산 그리고 그걸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일단 이 일로 내려가서 아 자물쇠 아 예 자석 그리고 이것도 치워줘요. 저의 행동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그리고 황금 열쇠는 딱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들 필요가 없습니다. 아, no.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던지고 아저씨 거기인지 몰랐잖아요. 좋아요. 이 아저씨는 죽을 때마다 똑똑해져요. 약간 머리가 우리는 이제 뭐 머리를 맞는다고 뭐 좋아지는 거 이런 건 없지만 저 아저씨는 나를 잡을 때마다 자신의 IQ가 오릅니다. 가친구 좀 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갔던 길에 함정도 설치하고요. 더러울 자식. 하지만 자신의 집 밖으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수민님 어서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할 거는 박스를 들고서 상냥하게 문을 뚫어주는 거예요. 안 돼! 못 들어갔어! 좋았어. 이제 올라가서, 아. 님! 이리 와서. 이거 개빡 저거 스위치를 끄고 와야 되나봐요. 절 죽여. 날 죽여. 이게 죽으면 밑으로 가지죠. 그러면 튀어 좋았어.
일로 와. 됐다. 여기서 눌러주고 개빡. 거기 누구 있나요? 누구보다 빠르게. 많이 화나셨나봐. 여기 언제 닫아놨대? 우리의 빠루. 아, 여기 아니지? 이 밑에 층이지? 깜짝이야. 누르고 잡고 뒤로 가서 여기로 가서 여기 시켜주세요. 우리 애기 왜 물 안 나오는 거야? 야! 됐다. 이러면 돌아옵니다. 유후. 이러면 내가 먹으면 되고 얘는 던져야지. 필요 없어. 먹고 먹고 먹고. 보지 마세요. 열어주고 올라가요. 머리가 너무 컸어요. 완벽해. 여기 올라가서 모노레일 꺼져. 탕트야. 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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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 같은 거. 일단 우리가 하는 거는 가는 거니까 여기 점프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쪽이 아닌데. 하나님. 뭐 어찌됐든 간에 내려왔어야 되니까. 내려와서 우리의 우유값. 아름다운 우유가게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우유가게로 좋아요. 열어두고 문이 다 잠겨있잖아요? 그러면 문을 열면 됩니다. 이러면 문이 열리거든요. 윈도우! 창 문입니다. 결국 문이란 얘기죠. 들어가는 곳이에요. 아씨, 미친놈이. 아,
이제 그 길을 찾아야 되는데. 너 여기다 여기다 찾았다. 여기죠. 좋아요. 들어왔죠? 그러면 스케이트보드를 던져주고요. 베개를. 뭐하니? 나 언제 졌니? 마법이니? 나 마법 쓰니? 저러면 저게 문이 열려요. 그러면 아까 내가 열어놨던 문으로 다시 가시면 됩니다. 윈도우. 좋아요. 이쪽이죠? 아, 저기죠. 완벽해. 거의 천사였어. 눌러줘. 좋아. 거의 천사다, 이 정도면. 그리고 이것도 꺼져있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요것이 열립니다, 여러분들. 이러면 꺼져! 이라고 녹고 있죠? 녹고 있는 거 보이죠, 지금? 우리의 눈, 우리의 육안으로도 지금 확인할 수 있죠? 얼음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요. 사실 지금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 바로 빨간색 방에 가는 거거든요. 어차피 지금 저거 해봤자 바로 못하기 때문에. 난 이끄죠! 일로 와서 이런 토마토 따위가 하나님 다행이다. 여겨서 아! 안나! 와우씨 나무가 나한테 어깨빵을 치네. 왔어. 일로 와서 밑으로 와서 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치즈가 아 진짜 이거 들고 가서 치면 안 돼 진짜? 나 이거 죽어가지고 스치면 안 돼요? 앞이 안 보여. 내 모든 걸 가리고 있어 이 친구가. 간다! 설마 무거워서 못 던지? 이런 미친 아닙니다. 점프! 점프!
점프! 꺼져. 내 자리야. 오케이. 오케이. 예우. 예우. 우리 다트와 함께 할 시간이 왔군요. 가자. 마이 에마. 적당히 해라. 뭐하세요? 너 설마 너 절가 안 가냐? 하진님 아니었어. 낮은 거 아니지? 낮은 거 아니지? 아, 나 여기 미끄러져 내려올까봐 너무 무서워. 여차! 너무 높아, 이거. 나의 감각이 말해주고 있지. 자, 여기야. 여기라, 아까. 이쪽이야. 먹고. 좋았어. 잘하고 있어, 프리나. 이거야, 이거, 이거. 여기지, 이거지. 그렇지. 그래서, 한 번 더. 아. 저 기분 심란하니까 말 걸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요호! 봤습니까, 여러분들? 아주 간단합니다. 좋아. 이끄요! 꺼져, 다트! 어, 야, 이 정도면, 야, 죽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애들? 어, 우스트르님 어서와요. 좋았어. 이제 저기 들어가는 조건은 다 클리어 했습니다. 야, 뭐야. 멈춘 거 아니지? 친구야, 친구야, 어, 됐다. 친구야?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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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넌 진짜 꺼졌으면 넌 이 게임은 나한테 꺼졌어. 다행이야. 넌 진짜 다행인 줄 알아. 넌 진짜 내 영원히 이 게임을 끌 뻔했잖아. 아, 다행이야. 유후. 그림 잡아. 귀엽지 않냐? 아니, 우산 좀 타고 내려올 수 있지. 당신 막 그렇게 뭐 쨔쨔하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다 받아라 이걸. 아프지? 내가 비겁한 사람이야. 어? 뒤에서 때릴 거야. 뒤에서 때릴 거야. 여기 못 넘어오지? 자식. 프로그램 주제에 까불기는 자유도도 없는 자식이.
올 수 있으면 와보라지. 들어가. 들어갔다가 이제 우리는 우산도 있겠다. 바로 필요 없어 이제 이것도. 꺼져. 네가 소중했던 건 잠시뿐이야. 아니 미친, 저거 무슨 기운으로 알아요? 전방 무슨 50m에 사람 기운 느끼고 뭐 오나 이렇게. 뭐 나 지금 여기 뭐 밖은 못 나가나 뭐 선 그었나 이거. 야 뭐 했다고 이렇게 불금이 켜져 커집니까? 제발 꺼주세요. 아 집 들어갈게. 됐지? 미친놈이? 어디서 보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변기 위에 있을게. 됐어? 만족해? 만족해? YAN님 어서와요. 서진영님 어서와요. 됐다. 들어갈게요 저. 그 괜찮죠? 야, 아저씨와 저 이거 거의 신혼집이지 이제. 괜찮지 아저씨? 이제 다 녹은 열쇠를 가지고 녹고 열고 들어가요. 농구 솜씨를 보여드리죠. 이런 것 좀 한 번에 맞추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좀 자만심이에요. 이런 것들은 점프! 이런 건 야구공으로 해야 합니다. 원래 작은 부피일수록 더욱더. 잡고 있는, 사실 이게 잡고 있는 기간이 많을수록 더 멀리 날아가거든요? 봤죠? 절대 방금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와 이러면 그냥 일직선 날아가는구나. 좋았어 좋았어. 길을 모아서 켜진거니? 저거 맞긴 맞았는데. 밑에서 위로 친다! 어디로 갔었어 했지? 아, 그 여기였나? 유후! 아, 아저씨! 여러분들 엄청나게 커다란 아저씨를 만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펀치. 그럼 이제 저 아저씨 등지에 있는 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등대에 있는 집에 들어간 거였고.
수님 저한테 힘을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게임의 내용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날아올라 저 하늘 나는 새가 될래요. 이런 젠장 잘 못 봤어. 되는 거죠? 가운데 핀을 맞추라고요? 가운데 핀 어디 있어? 핀? 설마 저거요? 우산 떨어지면 어떡해요? 나 정확히 가운데 에임 주지 않았습니까? 에임 정확히 가운데 있는데 왜 우산 절로 저 왼쪽으로 아이가 없네. 죽으면 처음부터인데. 하나님 제발 타이밍 타이밍 지비짓! 아니 제가 뭐 에임을 못 맞췄습니까? 에임 정확히 놔두고 쐈어요! 내 에임을 욕할 사람들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눈을 의심해야 합니다. 저 에임 정확히 두고 쐈습니다 여러분들. 에임 자체는 정확히 두고 샀어요. 아, 나 잘못 갔어. 아, 멍 때렸어. 최신차 보면서 점프 하다가. 아, 왜 점프가 안 되지? 주점이? 되는데? 아, 이제 무조건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게임 아주 쉬워요. 아, 이 게임 뭐 보스전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스전 스위치 다 켰잖아요. 스위치 켰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우산이에요. 우산이 필요한데 여기 토스트기에 점프 두 번 해주시고요.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앞으로 점프해서 올라가세요. 스위치 누른 다음에 일로 점프해서 일로 에임이 실화냐? 빵도사님 배틀그라운드 얼마나 잘하십니까? 제 에임을 제가 에임 헤드샷 헌터 툼레이더도 활 하나로 머리 다 맞췄을 깬 사람. 어? 배그 상위 0.1퍼 아니 에임을 이렇게 가운데 대고 했는데 이 왼쪽으로 날아갔는데 내가 잘못한 겁니까 그게? 게임이 이상한 거지? 잡았다! 미친 다 꺼져. 바람의 각도요? 제가 무슨 여기 현실 세계 있습니까? 제 방음 부스에는 바람 하나 안 불어요. 좋았어. 차라리 박스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산은 날아가는 게 약간 이상해요. 차라리 연구공이랑 박스를 들어. 와 완벽해. 그리고 저 빌어먹을 레코드부터 할 순 없나? 레코드부터 해도 되나? 적으셨으니까. 우산도 혹시 모르니까 두 개 들어요. 쌍우산.
촛불하려면 여기 타야 되잖아요. 레코드부터 하려고. 프린드 멍청하네. 올라간 김에 그냥 야구공하고 하는데요. 아휴. 아니 제가 왜 그거더러 하겠습니까. 얘가 이제 귀가 안 들려야지 날아오는 걸 맞지 않을까? 그래도 좀 순서대로 해가지고 일부러 혹시 야구공부터 하면 다른 분들이 이제 저것부터 하는 순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좀 머리를 좀 쓰세요. 이마. 그래서 보면서 안 갔어요. 닉네임부터 수준이 나온다니까. 으이씨 제노님한테 병신이라니. 이런 병신 같은 아닙니다. 미친. 됐다. 자고 된거죠 완벽해. 이렇게 해서 가가지고 이쪽으로 촛불 다 했어. 박스 더 들 필요가 없죠 이제. 이 촛불만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고 촛불 나이스. 그리고 이제 저기서 점프하고 이쪽으로. 아 이제 끝났다. 죄 없는 집주인이라니요. 사람을 감금시켰잖아. 아주 죄가 많은 친구입니다. 절대 저는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죽어라! 죽어라 집주인! 그 집은 이제 내꺼야! 죽어! 죽어버리라고! 캔디도 좋아한다고? 제발 한 번에 말해주세요. 그거요? 그거 다 안 읽어봤습니다. 토스트 기 타고 가는 벽 선반에 홀수 같은. 빨간색 의자 쌓인 곳에 있는 기계 안에 넣어놓고. 빨간색 의자하고 쌓인 곳. 저인가 보구나. 오케이. 이제 끝인 거죠, 그거 말고. 나 또 캔디 먹고 넣었는데 또. 아, 근데 또 그거 있어요. 이러면 진짜 그냥 이 게임 끌 겁니다. 캔디 어딨어 근데. 여기에 캔디. 아 저 캔디 저놓고 저 기계. 안 먹어지는데요? 하나만 있으면 되죠? 혹시 모르니까 우산을 버리고 하나를 더 갖고 가자. 두 개. 아, 저 콜라 말하는 건가? 콜라에 넣는 건가? 아, 내기 방송 올릴 거예요. 여러분들 아저씨의 멘토스 실험방송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멘토스에 콜라에 멘토스 소리 넣으면
아저씨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다 느려. 하지만 안전하게 할 거야. 괜히 내렸다가 죽으면 어떡하냐. 좋아요. 아 이거 넣는 것도 뭔가. 됐다. 이끄야! 아 반은 거 맞니? 나이 다 있어. 진짜 다 있어. 아무것도 없어. 다 한 거야 이거. 진짜 다 있어. 난 끝이야.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fly. I 약간 다른 게 뭔데? 나 혼자 초초하게 엔딩을 축하해야겠다. 아씨, 촛불 하나 못 세우냐? 얘 끝이라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보리니의 엔딩을 축하합니다.